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9월 말까지 시군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70곳이 참여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닷새 이상 평균 기온이 23도 이하면서 환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2014년 69명, 2015년 120명, 2016년 186명, 지난해는 196명으로 온열 질환자가 늘었고 지금까지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재벌의 갑질 논란이 시끄러운 요즘 최근 타계한 LG 구봉무 회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은과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고인의 평소 성품과 기업가 정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일 향년 73세로 타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데는 눈부신 경영 성과보다는 그의 기업가 정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흥 지역과의 특별한 인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추진되고 있는 소록도 할매천사 마리안 마가렛 간호사를 2년 전부터 남몰래 도왔던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들의 어려운 생활을 언론 보도로 접한 구 회장은 여러 차례 이들을 설득한 끝에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왔고 이마저도 이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했습니다. 계속 고사를 하시고 하셔서 네, 알려진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너무 누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오히려... 고인의 유지이시니까 네. 좀 저희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고흥 연홍도에 사는 79살 김흥호 씨. 지난 40년간 구 회장이 즐겼던 바다 낚시에 늘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 회장님도 저거 좀 뭐 부장 때라 그리고 인연이 돼가지고 늘 나한테 이제 연락을 해. 그래가지고 오신 것이 한 40년 시방 가철 됐지. 한국 경제를 움직였던 구 회장도 연홍도 앞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온 순간에는 평범한 동네 친구 같았다며 6년 전 40년 지기와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와, 저 엄청나고 정말로 속달하고 참 그런 분 없지. 여기도 사진 모시고 사진 한 장 무슨 거 흩날려 울었어. 울고.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우려 했던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40년 지기 섬마을 친구가 전하는 고인의 소탈한 성품은 이 시대에 필요한 기업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 조업구역과 해역별로 맞춤형 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감성돔 치어 13만 6천 마리를 도양읍 녹동항 일원에, 어린대야 500만 마리를 복내면 신근항 일원에 각각 방류하는 등 고급 어종 방류 행사를 가졌으며 이 일대에서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달 초 전복과 참돔, 돌돔 등 세 종류의 치어 27만 7천 마리를, 지난해에는 6종의 치어 1,10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올해도 각종 치어 방류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쌀이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친환경 쌀 부문에서 1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철원 전남쌀이 12년 연속 선정된 것은 2005년부터 친환경 농협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최신 시설에서 가공, 유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과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돼 올해로 20회째를 맞았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여전히 뜨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의 초점이 북미 정상회담 등 국가적 관심사로만 쏠려 선거가 뒷전으로 밀려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선거에 지역민의 관심을 끌어올 묘안이 필요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재정기여 방식으로 폐교 위기의 광양 보건대를 살리겠다. 지난달 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가 도지사 후보와 연대해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정현복 무소속 후보가
사학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정상화로 맞불을 놓으면서 보건대 문제는 광양시장 선거 전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세밀한 타당성 검증의 여지는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놓고 시민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한 의미 있는 논쟁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목전에 닥친 지금 이와 같은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전은 민주당 공천 후보에 맞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추진 중인 후보 단일화가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안을 둘러싸고 이탈과 복귀가 반복되는 이합집산이 부각되면서 후보들의 정책도 민생 대책도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TV 공개 토론 회피 논란에도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일부 야권과 무소속 단체장 후보 측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상대 여당 후보들은 선관위의 법정 토론 외에도 방송사 주간 토론회 참석을 준비하는 등 기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 만큼 충분한 공개 토론의 기회가 실제로 주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바닥민심을 겨냥한 풀뿌리 지방의원 후보들의 선거전에도 민생과 지역 문제는 찾기 어렵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과 정당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지역에서 민주당의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시선을 돌려줄 민생과 자치의제의 발굴이 시급합니다. 유권자들도 중앙의 정쟁 논리에서 벗어나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불과 19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노철 전 여수시 안전행정국장이 여수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옛 국민의당 분당 이후 정당과 무소속 출마 등을 고민한 결과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또 여수의 발전을 위해 능력과 경륜을 갖춘 권오봉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선거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비방문구 게시 사건과 관련해 허석 후보의 육촌 동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순천대 인근에 당시 조충훈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37살 허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수사 결과 허석 후보와 연관성은 찾지 못했습니다. 발암 물질이 들어간 침대, 이른바 라돈 침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대를 수거해 간다던 대진 침대는 감감무소식이고 지자체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7년간 대진 침대를 쓴 59살 이모 씨는 내 가족이 모두 폐암 1급 발암 물질인 라돈 침대에서 생활해온 사실을 최근에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씨는 3년 전 원인 모를 폐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아내 역시 폐결절에 걸려 지금껏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대진 침대에 침대를 회수해가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침대를 비닐에 싸서 베란다에 치워뒀습니다. 안방에 세워지지 않냐. 그 나쁜 방사능을 지금 우리 주위에 생활주위에 있는 이걸 방치했다는 자체가 모르고 방치했으면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알면서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2달 된 아기와 함께 라돈 침대를 써온 추교준 씨도 침대를 버리지도 치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진 침대에 수거 신청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고 정부나 지자체도 수거 계획을 내놓지 않아 분통이 터집니다. 추 씨가 할 수 있는 건 침대를 비닐로 싸 방 한 구석에 밀어두는 것뿐입니다. 이걸 밖에 뒀다가는 또 이런저런 이웃 간의 또 분쟁이나 괜히 안 좋은 소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에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사와 자치단체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소비자들은 일반 폐기물 업체에 라돈 침대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침대를 수거해서 분해하면 라돈에 노출될 수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침대 업체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에 소비자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로트 가요센터가 영암 기찬랜드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기존 문화시설과 어우러져 융복합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거란 기대와 함께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기찬랜드 주차장 부지에서 텃밭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내 최초의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 공사가 지난달 착공했습니다. 하춘하를 비롯한 여러 국민 가수를 배출한 영암군이 트로트를 산업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러나 트로트 가요센터 부지가 가야금 산조 기념관과 맞닿아 있어서 말이 많습니다. 가야금과 트로트가 성격상 이질적이고 건물도 한쪽은 전통 한옥, 다른 한쪽은 현대식 건물로 생뚱맞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잘 융합되지 않는 또한 김창조 기념관의 가야금과 또 트로트 기념관의 트로트라는 것이 잘 접목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기찬랜드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답답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가야금 산조 테마공원과 게스트하우스, 조은현 기념관 이외에 건립 중인 트로트 가요센터와 앞으로 대형 바둑 박물관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찬랜드 내 물놀이장은 피서철에는 인근 도로까지 막힐 정도로 큰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 영암군은 다양한 성격의 문화시설을 한 곳에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주차장과 부대시설 부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트로트 센터가 기찬랜드에 들어서면 월추산과 물놀이시설 그리고 가야금 바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탈바꿈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둑과 트로트란 지역 무형 자산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기찬랜드 융복합 관광 개발 사업. 국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부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강구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신고한 시민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46살 이모 씨와 52살 박모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순천시 별량면에서 한 차량이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하자 2km를 뒤따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논란이 일었던 여수 낭만포차가 현행대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어제 열린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낭만포차의 폐지나 이전보다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오늘 3기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위원들은 관광객 분산을 위해 다른 지역에도 낭만포차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수시장 후보들이 낭만포차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 시민단체도 낭만포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확대 설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명당 3지구 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지구에 조성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 3지구에 다양한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복합용지 개발계획 반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지역인 명당 3지구는 43만 7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내년 11월까지 832억 원이 투자돼 맞춤형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여수시가 국가산단 토양오염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여수산단 등 18곳의 표토와 심토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과 석유계총 탄화수소 검출 여부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 결과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련 기관에 정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토양오염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기준 초과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모두 300여 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와 도교육감 각각 1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 기초의원 243명 등 모두 325명을 선출하게 되며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다음 달 13일 본투표가 이뤄집니다. 또 유권자들은 선거인 명부 확정 후 다음 달 3일까지 선거 공보와 투표소 위치 등이 담긴 관련 인쇄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6월